보물 같은 이 존재가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우리 자력으로 우리 아이를 찾고 싶다. 제보가 오면 찾아가도 어디라도 간다 하는 거야. 어제 우리는 자식 찾겠다고 그랬지만 다섯 부모들이 다 그랬습니다. 생활을 다 아무것도 못하고 뭐 어제 자식만 찾겠다고 그랬죠. 그럴 수밖에 없지. 가끔 그런 게 있어. 확실히 해결이 안 되거나 하면 그치. 아니다 내가 그냥 직접 봐야지 이럴 때가 있거든. 직장도 그만두고 트럭을 한 대 구했어. 전단지와 아이들 사진을 크게 뽑고 꼼꼼히 코팅을 해. 그 이유가 우리 아이들 얼굴이 비에 젖으면 안 된다. 자, 바로 이렇게. 아, 이랬구나. 이 트럭을 타고 아버지들이 전국을 다니기 시작한 거야. 왼쪽부터 철원이 아버지, 호연이 아버지, 검은 옷 입으신 분이 종식이 아버지, 그리고 마지막 분이 영규 아버지셔. 사진 크게 확대했구나, 정말.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역전, 백화점, 터미널 가리지 않고 차를 세워. 우리 개구리 소년들 꼭 좀 찾아주십시오. 이 아이들 보시면 제보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 아이들 찾는 걸 도와달라며 이 전단지를 나눠주는 거야. 다섯 명의 어린이를 찾기 위해. 그럼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? 무시하고 지나쳤으려나? 눈앞에 있을 때는 아, 네네 하지만 딱 돌아서는 순간 사실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아. 그러니까 전단지 잘 받아주는 사람들도 있어. 하지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전단지로 그냥 신발에 묻은 껌 띄어서 버리는. 어떤 사람은 주면은 돌아서 고개가 던지는 사람도 있고, 그리고 어떤 곳은 주면은 이걸로 쓰레기로 버리는 데도 있고 그냥 뭉티기로 버리는 데도 있고. 속상한 일이 많으시구나. 그게 계속 밟혀서 또 길에 굴러다니고 그런 걸 볼 때 마음이 정말 우리 찢어져 나가지 뭐 마음이. 그렇지. 마음이 너무 계속 긁히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. 어떤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. 트럭을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보니까 뒤에서 택시 한 대가 경적을 빵빵빵 시끄럽게 울리면서 막 쫓아오는 거야. 그러더니 창문 밖으로 트럭을 세우라면서 이렇게 손짓해. 갑자기 이거 무슨 일이겠어? 뭐 제보가 들어오나? 뭔가 전할 말이 있었던 거지. 무슨 말일까? 내가 본 거 같다? 급하게 갓길에 트럭을 세웠어. 그러자 택시 기사도 따라서 차를 세우더니 트럭으로 성큼성큼 다가와. 그리고 뭔가를 쓱 내밀었어. 뭐지? 돈. 만 원짜리 다섯 장. 얼마 안 되지만 이걸로 어디 가서 뜨끈하게 식사라도 하세요. 자, 힘내십시오.